안녕하십니까. 서유도 특별경비단 순경 강인규, 순경 박문수입니다.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은 서해오도를 경비작전 수행을 하는 곳인데요. 서해오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기타 지역을 주권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해상특수기동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외국어선을 주로 단속을 하는 특수기동대로 되어 있고요. 불법 조업 단속을 하거나 비상상황 시에 인명구조, 기본적으로 해안주권수호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체증요원을 맡고 있고요. 네, 저는 검생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전은 같이 수행하는데 저는 이제 직접 배에 탑승을 해가지고 불법이나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체증은 불법 증거물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이고요. 지금 박순경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해상 특수기동대가 있는 옷인데, 해상에서 작전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나 방수가 제일 중요해요. 겨울용, 여름용으로 나와서 작전생활에는 어려움을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순경이 입는 거는 이제 개선 기동복인데, 이제 평상시에 저희가 주로 입는 옷이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하거든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입니다. 당근부력 조끼입니다. 무릎 보호대입니다. 팔꿈치 보호대고요. 팔꿈치 껴서. 이거는 기동화입니다. 특수기동화인데 아무래도 안전화 성격을 띄고 있어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RFID입니다. 해상 조난 됐을 때 사용하면 나중에 함정에서도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장비고요. 지금 보고 계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상 특수기동대 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멧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양방향 통신기와 마이크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기동대는 이제 외국어 특채분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이제 단속하는 데는 수월한데, 다른 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외국어 표현을 그 전에 암기해가지고 이제 단속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문 검색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방역이나 이런 거를 우선시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 이제 검문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퇴거로 주로 작전을 수행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나포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불법적 외국어선은 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불법적 외국어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저희가 다섯 척을 나포를 했어요. 더 많아진다면 또 작전을 계속 수행을 해야겠죠. 오늘은 특수기동대 전술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전술대회는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테스트하는 건데, 체력과 이제 절차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대회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있고요. 사전평가 1회, 본평가 1회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했고 저희 해상특수기동대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전반기 때 나포작전을 성공했었던 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SM정 그리고 해군 같이 합동작전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저녁에 수행을 했지만 밤늦게까지 작전을 수행했었는데, 성공적으로 그래도 작전을 수행한 다음에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함정 근무하면서 이제 선배들한테 많은 교육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함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정 근무 외에 이제 파출소 근무나 아니면 저쪽 진압대 쪽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새로 가는 근무지에서도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